네. It's in my bag. 아, 남쪽하지 마. 왜 사람? 서로에 가봐. 여기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. 왜? 어, 야, 하라고 빨리 어머니가 이게. 두 개가 이미 있더라고. 이거 신어? 자신지 마, 빨리. 와, 이 형 진짜 쓰레기예요. 진짜 쓰레기. 얘가 왜 도대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?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, 저희는. 안녕하세요, 에듀팅스 보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에듀팅스 한덕진입니다. 저는 들어가 있는 채로 다녀요. 원정 갈 때는 옷을 좀 챙겨가는 편이고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기고 똑같아요. 1년 내내 원정 캐리어에 있는 짐이 잘 안 바뀌어요. 컵라면 되게 맨날 들어가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이제 비상식량이라서 갑자기 컵라면 들어가 있고 새벽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. 컵라면 두 개. 저번에 보니까 과자는 없었고 너 언제 봤니? 저 없을 때 밤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. 네, 과자 없었고 사복 티셔츠 한 장, 바지 하나, 속옷 두 세트. 혹시 미리 확인? 아니 나도 잘 모르겠네. 그 정도? 저는 가방만 맡겼어요. 원래 그 프로스펙스 그 크로스백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 좀 길어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선물 받은 거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거. 뭐가 더 좋은 거? 어머니가 해보신 거. 그러니까 하라고 빨리 어머니가 요즘은 빨리 말해. 캐리어는 정우가 사줬어요. 정우가 사줬어요. 옷만 추가해서 갖고 왔거든요. 아까 아침에 생각해보니 용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원래 그 가방을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찍는 가방 가지고 왔을 때 그냥 그 몰래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 막 아니 그 대신 크로스백에 있던 거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냥. 그래서 왔을 거 아니야. 원래 안 되는 옷이 아 미안. 저 저는 진짜 뭐가 없을 건데. 못 뺀다. 못 뺀다. 못 뺀다. 뭘 빼? 왜 이거 봐봐 이거 이거. 이게 진짜 이게 안 좋은 사람인 거야. 감독님께서 뭐라 했어? 몸관리. 아 맞아 맞아. 몸관리도 프로의 그거다. 이거 뭐예요? 오메가 3.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 건지 알지? 이게 매직은 네, 그 원정 런닝백의 번호랑 방 넘버 써야 돼가지고 이건 왜 볼펜 또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. 볼펜 프런트 야 진짜 살고 알아. 이건 프런트 야 이거 프런트 사람이었네. 프런트 뭐야? 호텔에서 볼펜 한 번만 주세요. 와 대박이다. 무슨 프런트예요? 여기 프런트 여기 프런트가 아니라 여기 프런트 여기 저 주방이다.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. 열라면과 불닭고기 덕재 형이 매운 거 상당히 좋아한다. 여기서 취향을 확인할 수 있고 걔는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. 왜요? 원래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잖아. 아. 원래 그래요? 이게 그간에 이제 배달 음식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는 이 나무젓가락과 일회용 분들. 요즘 배달 어플 보면은 그 흔적 빼고 보내주세요. 제가 체크를 안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젓가락 호텔에 하면 호텔 사람들도 힘들고 할 텐데 굳이 전화 안 하고 이제 제가 있으면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. 이거는 편의점. 편의점. 이건 편의점. 편의점. 이건 치코바. 아 이건 치코바 아, 진짜 좋아해. 좋아해. 진짜 치코바 진짜 좋아해. 이것도 치코바. 치코바. 야 이건 도시락 젓가락인데 이거. 아 이건 편의점 김밥. 아 편의점 김밥 젓가락. 김밥 젓가락. 이거는 진짜 이거 도시락 그거 뭐. 아니. 환경 생각해가지고 가끔씩 손가락으로 먹어야 돼. 빨리 닦고 열어보자. 이거는 머리가 좀 그래가지고. 충전기랑 2구짜리 벌진데 내가 다 원정 가면 호텔 거기서 막 멀티탭 주세요 뭐 충전기 뭐 이런 거 하니까 전 그냥 스스로 챙겨다니는 스타일이에요. 전기도 잘 옷은 진짜 없어. 네. 그러니까 보면은 티셔츠, 청바지 제가 아침에 딱 이거 두 개만 아 그러니까 빤지 얼마나 됐는지 몰라. 아 장난하나 진짜 좋은 냄새 나요. 좋은 냄새. 형수님이 이거 좋은 거 쓰시네. 수면인지 그죠? 그럼 냄새 안 나. 형수님 맡아봐. 아 싫어요. 이것도 빤 거야! 같은 듯 다른 거야. 어. 내가 아까 두 개를 넣었는데. 아, 왜 자꾸 옷 냄새. 아, 이거 냄새 괜찮다. 냄새 괜찮아. 왜 자꾸 옷 냄새를 맡아? 이거 뭐야? 냄새도 아니고. 이거 다 맡아봐야죠. 형이 얼마나 오래는지. 이게 그거야. 반바지. 이것도. 이 가방 향은 대체로 괜찮아요. 선배님, 뭐 딱히 볼 거 없어요. 난 그게. 정석인데, 정석. 정석? 아니, 그냥 진짜. 원정의 정석. 그거는 다 원정과 다 따로. 좀 이따 쓰고 해야 되니까 시합 끝나면 세면용품은 뭐 간단한 거 없어요? 진짜 안 되는데 칫솔, 치약, 샴푸
그리고 로션은 무서울 거 쓰면 되고 그냥 그래. 아니 얘가 맨날 제 거에다가 제 락커에다가 맨날 뭘 이끌어줘야 돼. 저도 써야죠. 아니 뭐 갑자기 물통이 있더라고요 락커에. 그래놓고 제가 먼저 놨대요. 저 지금 왔는데 서로에게 아 그 형 진짜 이러고 있어. 옆에 있는 사람 알려줘. 너네는 왜 오자마자 서로 욕하느냐고. 제 거 보면 돼요? 네네. 아 한번 열어볼게요. 정우가 보는 눈이 있네. 네? 응? 네? 이건 뭐야? 그거 또 홍보하러 나온 거야? 아니야, 이 그 뭐지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이 스티커까지 같이 넣어준 거야. 아,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는. 그럼 이걸 붙여? 네. 붙여줘? 아, 안 붙이고 싶어. 이건 또 뭐야? 그거 이천에 있을 때 애들이랑 스티커 사진 찍은 거. 김우준. 김태형, 김우준인데. 왜 설명 안 해줘?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. 내가 입문했을 때 정말 힘이 됐던 친구들이다. 너가 왜 찍었는지 알 것 같아. 그쵸, 이제 너가 왜 찍었는지 알 것 같아. 애들이 진짜 재밌고 같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. 기분이 좋아져요, 기분이. 어디 가서 찍은 거야? 이천 로데오에서. 쉬는 날 집에 안 가고? 집에 안 갔어요. 아, 왜? 그 전날에 그 원정 게임 하고 왔어요. 아 원정 게임 하고 왔죠? 표정이 왜 이러지? 2023년 5월 29일입니다. 네. 찍은 게? 월요일 거예요. 야. 이거는 명함 모아놓는 거. 명함은 모으는 거야? 아니 이거는 누구지? 이것도 보여줘야 돼. 우리 은행 카드. 아 형 안 되죠. 고무줄이 끊어질 것 같아. 버티다 못해. 좀 힘겨워 보이네. 명함인데. 아니 끊어지면 맞을 것 같아요. 그때까지 참는 거야? 그때까지 있어도 돼요. 이건 뭐예요? 이게 아니 이거 뭐 레드단이다가 뭐예요? 마트 이런 데 갈 때 맨날 청구 받잖아. 지시코는 40만 원인 거야? 지시코는 가가지고 볶음밥 같은 거 있으면 뭐 이렇게 걸어주잖아요. 아니라고 수저 가져왔다. 그러니까 아, 그냥 바로 수저 점수 줄래. 수저 점수 저의 점수는요? 하나 자, 끝. 이거는 이어폰? 아, 이게 그거구나. 맨날 버스에서 형들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. 아니 계속 불러도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. 아니 근데 진짜 안 들려요. 아니 거의 여기서만 하는데 계속 대답 안 하고. 그거는 대답이 하기 싫었던 거 같아요. 그치? 그거는 대답이 하기 싫었던 거 같아요. 그거는 향수를 덜어서 가져갔는데 호감을 부를 수 있는 향? 관심 없고. 이거는 립밤? 립밤. 우리 시계는 왜 안 먹어요? 시계 어때요? 뭘 어때? 나 관심 없어가지고.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어때요? 니랑 안 어울려. 제가 어머님 사이 중요해서. 이거 그만하려고. 저랑 어머님이 보는 눈이. 아니 디자인이 너랑 안 어울려. 왜요? 아, 어려 보이고 막 좀 귀엽고 막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고. 진짜 귀여운 척 하는 거야. 아니 그러니까 립밤도 솔직히 따지면 뭐 허니 립밤. 꿀빨이라고 하는 거야. 왜 이렇게 신나세요? 형님이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아, 너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와가지고 더 큰 게 있는데 역시 어머님이 사주신 거라면 깔끔하다. 표정!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메고 다녀? 이렇게 그냥? 네, 이렇게 메고 다녀요. 이렇게는 안 다녀요. 뭐 이렇게라든지 이렇게는 안 들고 다녀요. 진짜? 팔찌는? 팔토시는? 팔토시 잘하네. 열어보겠습니다 이제. 깔끔하네. 그거 다 제 와이프 거예요 다. 이것도 혹시 와이프 거야? 이거 구단 거 같은데? 내가 구단에서 가져와가지고 와이프 했던 거 같아요. 이건 그거 심심할 때 하는 스쿼트. 아니 그거? 아니 뭐? 심심할 때 하는 스쿼트.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와이프 같은 거예요. 솔직히 약간 미니멀의 정석이라. 아 빤지 얼마 안 됐어요. 얼마 안 됐. 냄새 좋고 아니 이거 막기 싫어. 아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막기 싫게 생겼는데 어떡하냐. 그거 건조기까지 다 돌린 건데 왜요? 이걸 신어? 이거 신지 마. 아니 그냥 신는 거지. 그치? 네. 어 이어폰. 네. 이건 뭐예요? 이거 PC방 가서 써야 되잖아. 아 거기 좀 더러워가지고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깔끔 써는 스타일이잖아. 깔끔 써는 스타일이죠. 이거는? 수첩.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. 어, 아, 저기 이게 뭐 이상한 그 뭐 이런 거 보고 적어놨나 보다. 아픔이 없는 겨울은 오늘
이유가 없다. 사람은 무언가에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. 아 이거 그 강철의 홀수에서 나오는 말 보고 좋은 것 같아요. 좀 또 있어요. 또 뭐야? 나 아, 잠깐만요. 이거 나 보고 명언 제조기네. 아 이거 내가 뭐 보고 다 마음에 드는 거 다 적어놓은 것 같아. 대장부는 소신과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. 나중에 좀 있어 보이는 척할 때 약간 단어 몇 개만 바꾸면 애니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. 야 대장부가 아주 멘트 좋아. 이건 쉐이핑 그 원정 가면은 그런 거 없으니까. 이거는 머리띠. 머리띠? 헤어밴드. 희생을 좋아하는 거야? 아니야, 이거를 준 거라니까요. 산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. 근데 왜 이렇게 들어요? 근데 왜 이렇게 들어요? 혹시 아, 이것도 받은 거예요? 샴푸랑 진짜 대박이야. 샴푸를 샀는데 제가 말했잖아요. 귀여운 척 하는 거 같다고. 아니 귀여운 척 하는 거 같다고. 아니 근데 이걸 준 거라니까요.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아, 샀는데 이걸 준 거예요. 사은품. 진짜 누가 많다, 이거 누구야. 세제랑 방에서 설거지 해야 돼요. 어, 네. 쓸데없이 깔끔 떠는 스타일이라고. 나 이게 해야 되는데. 네. 머리에 물 많이 하려고 하네. 아 이게 진짜 땀이 나니까? 네, 눈 찌르고 땀 나니까. 이거 한번 하나만 해봐. 일단 어차피 이거 뭐 안 돼요. 하나만 해봐. 안 돼. 아 이건 뭐 그냥 운동 때 쓰는 건데. 헤어밴드 아니면 그냥 머리띠야. 이마에 띠 돌린 것 같아. 이렇게 저는 그거 빼고 하면 이렇게 해요.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. 그거 똑같은데. 아 이건 따오라니까 하는 거네. 형 나 알면서 왜. 다 끝났어요. 그러니까 뭐가 없다. 그러니까 뭐 비닐봉투? 비닐봉투니까 빨리 넣는 거. 막말 빨래 못하니까. 네. 섞이는 거 싫으니까. 열심히 깔끔 떠는 스타일인 거죠. 섞이는 게 됐고 뭐 설거지 해드리고 있는 거 맞아. 아 이거요? 이건 챙겨야 돼 진짜. 근데 뭐 비싼 이것도 끼지도 않고 해요 어차피. 그러니까 지금 나랑 안 해주니까 아, 네. 아, 나는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어 잘 들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랑 안 하는데 이제 너는 하고 싶은데 걔는 여기 있는 거예요. 맞아요. 모르겠어요. 본인만 모를 거예요. 저 항상 우성이랑 같은 팀이었거든요. 주 형이 내성적이고 소심해요. 그래서 자기랑 편한 사람들이랑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요. 우성아 어딨어? 네 저는 그런 우성아 어딨어? 근데 저가 어디 갔어? 우성아 왜 살아있어? 우성아 어딨어? 너 왜 우성이는 엄청 외향적이고 막 다른 사람들 다 친해요. 네 게임을 딱 하잖아요? 방금 혼자야. 좀 안쓰러워. 그래서 게임 내가 하면서 사람들이랑 좀 멀어져요.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요. 그래서 원래 창규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게임. 창규 형이랑 저랑 최근에 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주 PC방을 갔어요. 게임을 하는 걸 이제 저는 잠깐 쉬고 있었고 창규 형들 이제 잠깐 다음 게임을 위해 쉬고 있었는데 때? 우선 이거 막 하는 거 열심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더라고요. 야 얼마나 열정이 있냐 같이 봤어요. 창규 형이랑 눈이 마주치더라고요 둘이. 진짜 못하는 거지. 내가 왜 도대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저희는 그 다른 사람 얼마나 속이 탈지를 딱 알겠더라고. 근데 사실은 화는 나한테 내고 싶었던 거야. 내 스스로가 잘못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번 거는. 근데 찾고 싶은 거지. 너가 범인인데 범인을 계속 찾고 있구나. 마피아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잖아. 그래서 네. 그날 그냥 그 약간 장난으로 창규 형 왜 우석이 형 같이 안 해요? 그러니까 아 아니 아니야 나 우석이 형 원래 같이 해 이랬는데 약간 좀 당황했어요. 당황했지. 최근에도 저 그 대기 화면에 딱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아 이 형 진짜 쓰레기예요. 진짜 쓰레기인 게. 근데 진짜 저는 진짜 갑자기 막 그 누가 띵 들어오는 거예요. 진짜 놀이기 있고 막 타기 전에 심장 근데 이제 제대로 해서 올려야 돼요. 저는 올라가야 돼요. 올라가 저는 게임을 진지하거든요. 화면에 갑자기 띵 들어오더니 누가 계속 저를 찾아요. 덕주 형!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에이,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나가겠지 하는데 안 나가더라고. 그 게임 내 카톡이 오더라고. 분명 켜지겠거든요 제 목소리가. 이 형이 그리고 방금 전까지 게임 찾고 있었고 말을 안 해. 와 진짜 너무한 다음에 나갔어 그냥. 저는 괜찮아요. 너는 괜찮지. 나는 안 괜찮은 거지 이제.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괜찮은 게 아니고 플레이가 괜찮은 거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치는 거예요. 난 진짜 괜찮아요. 급한할 때도 계속 누군가를 모르는 거야. 야, 그날은 형이 화가 더 많이 났어요. 아니 나는 잘하고 있었으니까. 아 그렇지 잘하고 있었으니까. 근데 가방 얘기하다가 근데 왜 게임 나이 신부부 얘기하고 있는 거야. 우선 가방은 그러니까 자기랑 안 어울리는 것들이 좀 많다 아이템이. 어떤 거? 형이니까 민트색 머리띠.
너랑 좀 어울리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어. 밑밤도 막 그거 알지? 막 매운 거 막 매운 거 막 이 뜨거워지는 거 막 그런 걸 찾았으면 좋겠어. 그게 너랑 잘 어울려. 네. 저 덕주형은 진짜 바지 하나 입고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데 저는 그게 맞지. 만약에 세탁이 잘못됐을 때 이런 생각 다 해가지고 세탁 잘못됐을 때 하나 서브가 있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더 챙겨서 완전 꽉 차는 스타일. 이 형은? 나 바지 하나 아니 두 개야. 바지 두 개요? 바지 저번에 대전에서 하는데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클린 타임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아 제대로 옷 정리해야 하는데 잠 주고 팍 나가. 이렇게 등판인데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왔잖아. 그날 잘 던졌어. 웜업이 잘 돼가지고 진짜 어 나 손 먹게 나 그런 사람이 싫어요. 근데 뛰어나는데 이렇게 못 뛰고 여기 자꾸 이렇게 여기 단추가 없으니까 이제 바로 차이가 됐어. 덕주 형의 옷 냄새는 괜찮았다. 그냥 외국 브랜드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몰라 나. 야 집안일에 관심 없어요. 아니 빨래는 내가 그 당황하지 말라니까요. 아니 빨래 동작은 관심 없으면 관심 없다고 얘기해. 그냥 나 관심 없다. 넌 뭐 뭐 쓰는데 선명이한테? 저요? 세제는 뭐 써? 전 박수 맞춰줘요. 그래서 잘한다. 와 당관 와 진짜 최고다. 파이팅 형! 응원 형! 응원 형! 집안 응원 형! 세탁기 돌아가면 막 세탁기 없어진다고? 세탁기 힘내! 건조기 돌아가고 있으면 더 뜨겁게 더 뜨겁게!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또 파이팅! 이렇게 하시는 거지. 그럼 이제 누가 소리 질러요. 밤 늦었으니까 조용히 해! 어 뭔가 이제 뭐 이상한 행동 하려고 하면은 오늘은 왜 게임 안 해? 그냥 스트레스 풀고 하는 거지 그냥. 게임할 때가 제일 가만히 있으니까. 아예 그냥 얘 캠프 갈 때 그냥 캐리어를 다 열어봤어야 되는데. 그때 열어봐야 돼. 진짜 그때 열어봐야 돼. 그때 열어봐야 성향이 나오지. 네. 아침 비행기 타면은 뭐 새벽에 오잖아요? 그때 찍어야 돼. 이렇게 하는 거. 그때는 진짜 정신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마시고 팬들이 구호수 한 선수 나랑 보고 이게 해주셨다. 보경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보경이! 어 보경이. 캐리어 콜라 있는 거 보여요? 콜라 진짜 좋아요. 제가 콜라인가요? 양식도 콜라인데요? 양식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콜라를. 아 우찬이 형! 우찬이 형! 진짜 우찬이 형 한번 가야 돼. 네 우찬이 형 진짜 고무상 고데기 이런 거 들고 아 맞아 그렇습니다. 헤어롤 진짜 이상한 거 많았어. 우찬이 형이 재밌을 거 같아. 우찬이 형이 좀 우찬이 형이 좀 독특한 게 많은 거 같아. 우찬이 형 가시죠. 우찬이 형 제가 저희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릴게요. 그럼 다음 선수는 이우찬 선수의 가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재밌을 것 같아. 파이팅! 파이팅! 또! 파이팅!